이 공을 저쪽으로 틀었을 때 이렇게 공 쪽으로 붙으면 저걸 어떻게 받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 돼. 이 복식 운영을 좀 잘하면서 네, 크로스의 핀을 잡는 방법은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준비했죠? 이번 시간에는 네. 크로스 헤어핀 잡는 방법. 크로스 헤어핀 잡는 방법. 네. 아. 저번에 한번 네. 그 우리 해군 코치가 놓고 네, 놓고 네. 이렇게 딱 직선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 헤어핀을 어떻게 잡냐 사람들 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한번 크로스 헤어핀 잡는 방법 한번 배워보시고 네. 한번 게임할 때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 해군 코치가 이런 레슨을 찍었어요. 앞에 헤어핀을 딱 붙였어. 붙이고 이거 어디 보라 그랬어요. 이쪽 가운데 숨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숨지 않고 이 공을 붙이고 공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죠. 이랬는데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 이 공을 저쪽으로 틀었을 때 이렇게 공 쪽으로 붙으면 저걸 어떻게 받냐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에 대해서 받는 그 노하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이 공을 놨을 때 이 공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를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했죠.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을 놓고 이 공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대가 이걸 대각으로 틀었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공을 내가 어떻게 놨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놓은 공이 네트 앞에 정확하게 이렇게 짧게 붙는 공이냐 아니면 요렇게 길게 좀 약간 살짝 이제 좀 길게 들어간 공이냐에 따라서 상대가 이렇게 틀 수 있는 이런 각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 공이 는 게 요렇게 좀 짧았어. 네트 기준으로 이렇게 짧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짧게 놨으면은 내가 이렇게 뒤로 빠져야 돼요? 아니면 좀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이 짧은데 내가 이 공을 좀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공은 요렇게 빠졌을 때 내가 이거를 중간에서 커트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공이 짧게 네트 앞에 붙었을 때는 나도 조금 이렇게 붙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률적으로 상대가 이 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어떻게 칠 것 같아요? 짧게 놨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칠 것 같아요 상대가? 저는 올릴 것 같은데. 올릴 것 같죠? 올릴 거 아니면 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내가 지금 생각은 뭐예요? 내가 지금 잘 놨으니까 뒤를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앞을 생각해야 돼요? 앞을 생각해야죠. 그래, 뒤에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공이 이렇게 짧게 떨어졌을 때는 짧게 떨어졌을 때 잘 봐요. 짧게 떨어졌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짧게 떨어지니까 상대가 분명 이제 요거를 밑으로. 이제 아래로 들어올 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올 확률이 직선 헤어핀, 대각 크로스 나는 확률적으로 이 두 개만 생각하면 돼, 두 개만. 올라가는 건 어차피 이제 파트너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공이 이렇게 좀 짧게 떨어졌다. 지금 이제 짧게 떨어졌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긴 게 아니에요. 내가 놓은 공이 길지 않고 이렇게 짧게 떨어졌으면 짧게 났을 때 내가 공 쪽으로 이렇게 짧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공은 요거 아니면 지금 상대가 크로스 헤어핀 놓는 거 네. 요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 공에 대해서 약간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집중. 공에 대한 집중. 보통 보면은 이 크로스 헤어핀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 보면 공을 짧게 잘 붙였는데 멀리서 보고 있는 거야. 멀리서 보다 보니까 이 공이 크로스를 했을 때 나랑 지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이 저만큼 가야지만 내가 이걸 쫓아가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내가 이 공을 잘 짧게 놓고 앞쪽으로 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네. 여기 상대가 놓는 거 크로스하는 거를 이 공이 넘어갈 때 여기서 다 차단이 되거든요. 지금 그 놓고 그 정도 그렇죠. 거리는 너무 이렇게 바짝 붙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너무 바짝 붙으면 안 되고 잘 놓고 어느 정도 이 공에 대해서 거리 유지를 하고 있으면 직선 놓으면 바로 그죠? 자, 대각 크로스 하면 바로 요 중간 지점에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 지점에서. 근데 보통은 잘 났음에도 내가 조금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크로스 헤어핀 대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크로스 헤어핀을 잘 못 잡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을 짧게 났을 때 공 쪽으로 그러니까 가운데로는 숨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 공을 넣으면 직선 쪽, 이 중간 떨어진 것도 봐야 되고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있다가 크로스를 놓는 순간 여기서 잘라줘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 잘 놓고 나는 보고 있으니까 자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대가 더 이렇게 잘 넣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가 막히게 크로스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근데 이런 경우가 없어요,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좀 네트를 타고 기가 막히게 넘어간다 이러면 이때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가 이거를 스타트를 좀 쪄서 이제 언더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헤어핀을 놓고 공쪽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누메는 한번 잡아볼게요. 네. 헤어핀 잘 붙였어. 자, 이거 중간에 자르고 중간에. 중간에서. 자, 준비. 자, 헤어핀. 자, 붙여. 자, 중간에서. 바로 그냥, 바로 잘리네. 근데 이제 중간에서 왜냐면 내가 이제 딱 보는 관점이 내가 잘 났으니까 나는 그냥 요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 예, 이게 뭐. 두 가지, 예. 잘 났을 때는 이 공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 앞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거 신경 쓸 거 있어요?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올라가는 걸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 공에 대해서 요거 지금 상대가 앞에다 놓는 거 그 다음에 빼는 거 이 두 개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놓고 잘 놓고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야. 도망가면 상대가 앞에 통 놓으면 내가 이거 다시 뛰어야 되거든. 에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해근 코치가 설명한 게 놓고 공 쪽으로 압박을 하라는 얘기가 놓고 도망가면 상대가 났을 때 이거 다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놓고서 붙어 있으면 여기 잘 놓고 붙어 있으면 요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방금처럼 크로스를 놔도 네. 자 놓고 붙어 있으니까 자 크로스 놔도 맞지? 이렇게 따라가서 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상대가 너무 크로스를 잘 난 거야. 그러면은 그냥 스텝으로 언더를 올려주는 거예요. 잘 났는데 상대가 크로스를 너무 잘 났어. 그러면 따라가서 이제 이렇게 언더를 올려주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크로스 헤어핀을 잘 못 잡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 헤어핀을 놓고 멍하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게 놓고 나서 이제 준비를 제자리에 뭐 나는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네.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공에 집중을 해라. 공을 딱 보고 집중. 그러니까 다리 어떻게 해요? 뛸 수 있게 지금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지금 보면 이 보폭을 지금 열어놨죠, 이렇게. 이렇게 보폭이 좁으면 못 뜁니다. 보폭이 좁으면 안 돼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네, 보폭이 좁으면 못 따라 뛰어요. 해보세요, 한번. 자, 헤어핀 놓고 보폭이 이렇게 좁으면 안 돼. 이러면 못 뛰어. 그러니까 다리를 놓고 나서, 자, 놓고 공 쪽으로 짠. 보고, 짠. 자, 놓고 나서 공 쪽으로, 그럼 여기서 땅.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위에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안 뜨게 크로스핀을 넣을 수 있다? 아 쉽지 않아요. 이거 선수들도 쉽지 않아요. 헤어핀 잘 났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헤어핀을 놓고 공 쪽으로 붙대 이것도 잡아줘야 되니까 보폭을 좀 넓게 잡으면서 자 하나 둘 하면 직선 하나 둘 네. 대각 여기서 이제 잘 안 나는데 하나 둘 기가 막히게 빠졌어 투스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가시면 좀 쉽다. 이게 이제 공을 내가 짧게 잘 놨을 때. 다음은 내가 헤어핀 자 붙이는 공이 좀 길었을 때요. 길었을 때. 예. 짧았을 때랑은 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공이 아까처럼 짧았을 때는 자 이렇게 짧게 놨을 때는 내가 이게 앞에서 바로 이렇게 좀 붙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 짧게 떨어진 공은 상대가 이렇게 눕혀서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네트랑 가깝게 붙을수록 이렇게 눕혀서 들어오지 이걸 세워서 들어오면 걸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눕혀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내가 맞습니다. 이 네트 앞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하고 여기서 차단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내 공이 좀 길다 그러면은 상대가 라켓을 약간 세워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응해야 될 범위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자체를 약간 길었어. 그래도 내가 이제 전위는 잡아야 되잖아요. 네. 전위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넣으면서 전위는 붙되 너무 가깝게 붙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공 쪽으로 가깝게 붙어버리면 이거는 튕겨버리면 이제 네.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공이 좀 길면 약간 중심을 조금 더 이렇게 빼서 준비를 한 거예요. 빼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보면 어딜 준비를 했어요? 들어왔어요 제가? 안 들어왔습니다. 가운데로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네. 근데 보통은 저 크로스 어떻게 잡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직선이에요. 직선. 잘 보세요. 자, 났어. 자, 직선 준비.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크로스 헤어핀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거니까 네. 일단 준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선 먼저 준비를 한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놓고서 마찬가지로 자, 보폭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놓고 보폭을 어떻게 했어? 넓게 잡았죠. 네, 넓게 잡았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넓게 잡으면서 내 생각은 이제 이거야. 공이 기니까 상대가 저쪽으로 넘겨도 이 공이 정교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정교하지 않게 떨어지겠죠.
정교하지 않게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보통 보면은 자 보세요. 상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여기 앞에서 크로스 옆에 놓을 때랑 여기서 놓을 때랑 공이 좀 길어질수록 짧게 넣기가 더 어려워요.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리기가 더 어려워요. 맞습니다. 자 네트 앞에 가깝게 붙여야지.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좀 네트 앞에서는 짧게 넣는 게 가능하지. 근데 여기서 좀 더 길어진다는 얘기. 길어진다는 얘기야. 감각이 조절이 좀 잘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직선을 봐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적 여유는.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 여기에 대한 이 강박을 가지 마시고 대신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중요한 거는 이걸 잡고 물론 이 직선을 지키지만 여기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여기까지 염두에 두면 공이 짧게 떨어지는 경우보다 좀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넣고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리스크는 더 커진다 그랬습니다. 네. 물론 이거 가기 쉽지. 그렇죠. 가기 쉬운데 일로 빠지는 공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공을 보면 1차적으로 빨리 오는 공. 이게 빨리 오죠. 그쵸. 내가 놨는데 네. 상대가 툭 밀면 툭 오잖아.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놓는 공에 대비하고 2차는 요거.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발이 좀 안 움직이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 너무 이제 못 움직이는 분들은 약간만 가면 돼, 약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쪽으로 놓고서 너무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너무 이쪽으로 붙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선을 보라 해서 내가 넣고서 막 이쪽으로 붙어서 직선 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넣고서 넣은 쪽에 공이 올 수 있는 이 길목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넣고 자 여기서 공 쪽으로 요렇게 근데 내가 이제 요게 좀 약간 가기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만 살짝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여기서 놓고 한 이 정도를 봤으면은 아 미안 미안 그때는 한 이 정도를 봤어. 놓고 한 이 정도를 봤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좀 안 돼. 그러면은 조금만 더 여기 놓고 살짝만 대신에 여기를 버리면 안 돼. 여기에 세는 거 진짜 중요해 이건. 그렇죠. 직선을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팔을 뻗어서 딱 닿을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그렇지. 여기, 네. 여기서 이제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그렇죠. 거리까지만 그렇지. 딱 만들어 놓으면. 아, 여기서 놓고 한 요 정도 왔는데 한 이 정도는 내가 잡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 정도 거리까지. 그리고 이제 원래는 좀 약간 이런 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복식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면은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게 복식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파트너랑 좀 호흡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공이 좀 길게 갔을 때는 공이 약간 좀 길었단 말이에요. 공이 길면은 이쪽을 이게 확실하게 봐. 보는데 저기 넘어가는 거는 누가 봐? 누가 봐주면 돼요? 파트너. 파트너가 쳐주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선수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선수들이 왜냐면 발이 빠르고 준비 대응을 잘하기 때문에 네. 이 직선을 잡을 생각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너가 이 안쪽으로 붙질 않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 뒤에 파트너가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공을 좀 신경 써주면 돼요. 이렇게 맞추면은 오히려 더 쉽죠. 그러면 이제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주고 이 길 보고 확실하게 빠지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공을 딱 잡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 뒤에 파트너는 여기서 딱 밀고 여기 준비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좁혀주는 거야. 예.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복식 게임을 하면서 이제 서로 맞춰가면 좋은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좀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넣으면서 직선 위주로 붙어주되 약간 보폭을 좀 넓게 하면서 좀 생각을 해줘라. 그냥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 보폭과 생각 자세 넣으면서 자세 그러니까 넣으면서 자세 여기서 이제 자 넣으면서 더 많이 갔다 그러면 따라가서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수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공이 약간 좀 짧았을 때는 공 쪽으로 딱 붙는데 지금 다리 보세요. 다리 반대쪽이 다리 중요하거든요. 자 짧았어요. 자 공 쪽으로 붙는데 지금 다리 어떻게 놨어요? 얘 빼놨어 얘. 이거 중요한 거야. 얘를 빼놓으니까 이 몸이 지금 중심이 이게 빼놓으니까 얘가 열려있는 거거든요. 열면 얘 다리를 넣기가 쉬워. 이렇게 이제 이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 오른발이 들어가잖아요. 헤어핀을 놨는데 다리가 그대로 있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오른발이 안 빠졌어. 안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 빠지니까 툭 치면 내가 이게 툭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쪽 같은 경우도 이 다리 보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 돼. 그게 중요해. 다리를 자 하나 찍었어. 열어. 그러면 열면 이제 가죠. 열었으니까 지금 열린 거 봤어요? 자 놓고 보면서 열었죠. 여니까 가는 거야. 이게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야. 다리가 안 열리면 이게 놓고 다리가 안 열렸어. 이러고 있으면 상대가 툭 치면 이제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갑니다. 이제 연다고 열었는데 반쯤 열려. 반쯤. 반쯤 열려요. 이게 반쯤 열린다고? 반만 열려도 못 가. 이 다리를 이만큼 빼놔야 돼. 이 다리를. 오른발이를. 자 오른발 들어가서 찍고 오른발 들어가고 자 이렇게 따라가야 돼. 이렇게. 치고 오른발 열고 열어주고 뒤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뒤 생각하지 마요. 아, 이런 경우 있어. 이거 놓고 왜 자꾸 뒤를 생각하는 거야. 이거 왜 뒤를 생각해 이렇게. 그게 못 가지. 뒤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쵸. 많죠. 예, 여기서 게임하다가 잘 붙였는데 자꾸 뒤를 생각해 이렇게. 그냥 상대가 놓는데 이제 이거 네 건이 내 건이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복식 이 운영을 좀 잘하면서 예, 크로스의 핀을 잡는 방법은 물론 이제 놓고 일로 들어오면 크로스의 핀 다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복식 게임을 운영하면서 좋지는 않아요. 항상 이제 살 수 있는 공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지켜주면서 보폭을 잡고 그 다음 여기를 좀 생각해주고 아 그런 식으로 하시면 크로스의 핀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하고 항상 집중하고 그 다음에 보폭 좀 만들고 놓고 저 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안 된대. 아니, 서 있으면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서 자 이러면서 이 크로스의 핀 어떻게 가냐고 이걸 어떻게 다리 보폭 좁네요. 그렇죠. 다리를 이렇게 딱 치면서 네. 치면서 딱 그죠? 길을 딱 열어줘야지. 열어줘야 가지. 오. 발을 자 쳤어. 길을 열어줘야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열어줘야지. 그냥 그런 부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못 잡으면은 뛰는 연습해요. 예, 자꾸 연습해. 자꾸 생각하고 뛰어보고.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보폭. 크, 다리 보폭. 벌써 준비가 돼 있죠.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